네. 짧게 또 한번 올려보는데요. 아, 그 요즘에 그 펜벤다졸 다들 아시죠? 그 암치료, 네, 그 항암제 말고 펜벤다졸을 이제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약으로 사람의 암을 그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고 그 억제가 되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암이 예, 그 구충,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발생이 된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들 돈줄 끊기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그 펜벤다졸 5만 원도 안 되는 그걸 구매해서 암 치료가 되면은 그뭐 자기네들한테는 돈줄이 끊기는 거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끊겨봐야 돼요, 걔네들 이제. 지금까지 해먹었으면 그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그 병원 의사들이 살인자들인데 지금 보니까 이 개새끼들이네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항암제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제가 볼때 항암제가 사약이에요, 사약. 항암제 먹는 순간 그 맞는 순간 그걸로 이제 서서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독극물 같아요, 그게. 어제 죽은 거죠. 조선 시대에서 하약. 그래서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저도 이제 비밀을 밝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고요. 네, WR 그리고 오토레벌이라는 곳이고, 아, 지금 일단 신용시라는 다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물로 감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감기를 다스리고 있고,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영상의 포인트는요, 감기약도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캠트레일, 네. 캠트레일을 이제 거의 다 아실 텐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캠트레일이 얼마나 독한가. 이거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네, 기자가 쓴 것인데 네. 비행은 요즘 같은 엔진 기술에서는 생기지 않다고 알고 있다. 네. 캠트레일을 뿌리면은 마치 구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퍼짐이 확산이 되어서 내려온다. 자,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캠트레일은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보십시오. 일반 구름이 아니죠. 한마디로 감기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돼지 뭐 AI 뭐 돼지 그죠 병균이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볼때 핑계고. 이렇게 뿌려서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 아, 돼지고기는 솔직히 안 좋죠. 이제 그 고기들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도 나오네요. GMO에 대한 거, 알루미늄 저항, 검정 자스크 선처, 캠트레일 합작. 다섯 번째 인구 감축 미세먼지 실체는 바로 캠트레일 알루미늄의 중금속과 유해 곰팡이 유해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호흡하면 치매 유발, 다른 화학 성분의 흡수 도화지물로서 중증 유발 바이러스 뿌리. 이 개새끼들이 한마디로 자 보세요.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독감 바이러스 이렇게 네, 맞춰가지고 딴데 비치고 있었네요. 아무튼 이 기자가 참 좋은 글을 이렇게 써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를 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기에 대해서 감기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기약을 이제는 드시지 마세요. 지금부터 드시는 분들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감기약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감기약을 안 먹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명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들로 치료하기를 계속 갈망했어요. 네.
그래서 명상과 이제 저는 피라미드 히라니아를 이용해서 이제 감기를 많이 억제하고 했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제가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물을 이렇게 코에다가 네, 코 세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감기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비강입니다. 비강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코 세척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그 에어라파라고 7,500원짜리 11번 가서 팝니다. 이거 뭐 지마켓도 있고요.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제 물이 중요한데. 네, 제가 지금 피라미드 히라니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온수 알칼리 이온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물로 이제 그 감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라파로 이렇게 에어라파서 이 물에 담고 이 스프레이 보이시죠? 네. 스프레이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코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코를 세척할 때 뭐 딱히 주의사항은 없고요. 각도는 자 일단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네. 저는 이 물로 이제 감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캠트레이를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아주 살짝만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솔직히 너무 많이 올린 건데 자 이게 지금 정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살짝만 올려서 뿌리시면 돼요. 뿌리면은 왼쪽 5번 오른쪽 5번 뭐 3번씩 해도 좋아요. 뿌려서 여기에 이제 물이 내려올 거예요. 여기 기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비강을 타고 자 내려오죠. 자 이게 이제 클린이 되는 장면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한 5번 해서 3번 정도, 3회 정도 그 작업을 계속 하시면은 코 이쯤에서 굉장히 약간 그 매운맛이 약간 느껴질 거예요. 매운맛. 네. 그 매운맛이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다 이거죠. 감기 바이러스. 그래서 코 세척을 통해서 이렇게 물로 내려다 내려보면은 내려가게 하면은 네. 응집된 바이러스가 가래로 나옵니다. 약간 이렇게 뭉쳐서 나와요. 그리고 응집되어 침이나 기관지로 내려간다. 네. 그리고 이 물을 반드시 뱉으면 당연히 좋고요. 만약 뱉지 못할 경우는 그냥 삼켜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뱉는 게 낫죠. 여기가 지금 바이러스가 쌓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목 감기는 어떡하냐. 네.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 감기는 저 물을 마시면 되고 그다음 요걸로 네, 에어라파로 이제 요걸로 목을 이렇게 이걸 벌리고 목에다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키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캠트레이를 안 좋은 건 아시겠고 네, 아실 테고. 네, 일단 감기 제거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뭐 펜벤다졸 아주 저렴한 걸로 이제 암 치료가 되니까 저는 아예 도저히 안 드는 감기 치료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게 지금 제 물인데요. 레몬 그리고 히말라야 소금이 있어요. 히말라야 소금을 조금 섞어서 코에다가 뿌리시면 더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안 뿌리고 하는데. 약간 감기 심할 때는 이게 레몬하고 히말라야 소금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물은 이제 아무래도 혹시 일반 수돗물 이런 거 안 찍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고 제가 지금 가공한 이 물로 해야지 일단 효과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10명 정도 해봤어요. 제가 실험 많이는 못했는데 감기 밤에 이제 감기 열이 올라와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이걸 한번 뿌려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생은 하더라고요. 감기약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거를 뿌리고 그냥 긴가민가 해서 그냥 자기도 그냥 뿌리고 잤대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 이거 다 없어졌다고.
열 지끈지끈한 게, 형 이거 다 없어졌어 대박이라고 그러면서 버린다 놀래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까지는 감기약을 계속 먹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근데 내가 한 해준 방법을 설명을 듣고 이걸 해봤는데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제 어 이거 진짜 저거네, 진짜 그 뭐야 열이 내려가네. 그래서 그 열도 내려가고 감기도 그 잡고. 네. 근데 이 친구 말고 이 친구의 동생도 지금 내가 준 이 물도 아니 물로 정화를 해서 비염인데 이제 코가 시원하게 됐다고 여기가. 그래서 한 40% 정도 숨을 못 쉬었대요. 근데 지금 한 70에서 80% 정도가 여기가 많이 시원해졌대요. 그래서 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를 가끔 오는데. 네. 아무튼 필요한 분들은 제가 택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기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네, 또 다음에 더 제가 유용한 정보 있으면은 또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기는 여러분 이렇게 코세척으로 다스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제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진짜 극히 극비용이고 감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알칼리수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 물은 좀 특이한 물이라. 네, 필요하신 분만 저에게 그 댓글로 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을 보고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택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이때 보내시는 거니까 제가 착불로 하고요. 네, 메일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포장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가공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제가 조금은 받겠습니다. 조금은 받고 일단은 이거가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메일로 그거는 기술을 해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